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부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운송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총중량 20톤을 초과한 화물특수자동차다. 다만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 자동차, 펌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군함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치를 장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장착 비용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은 1대당 50만원 정도로 국토부는 국가 예산 20만원, 지자체 예산 20만원을 지원하고 차량 소유주가 10만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상 차량이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2020년 1월부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자가 관련법이 규정한 최소 휴게시간을 지키는지, 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활용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 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차량은 차체가 크고 많은 인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형 사업용 차량이 더욱 안전하게 운행하게 될 것이라고